스트라이크스 헛 보기도 앞으로 잘해도 50번 더 줘야 됩니다. 똑같이 똑같이 하나 둘 셋 준비야
그래요? 자, 1회 말에 초고음론은 있었는데 1회 초에 초고음론은 오늘이 처음인데 제가 어저께 이제 개막전 치르면서 이게 아무리 이게 야구를 오래 했어도 항상 개막전은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좀 몸이 좀 경직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좀 공략을 좀 경직을 풀고자 초고부터 열심히 한번 때려보자라는 마음으로 타석에 임했는데 더 좋은 타이밍에 맞아가지고 홈런이 나왔네요. 그러게요. 1년에 두 개, 세 개 치는데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나. 이게 오늘 일찍 나왔으니까 뭐 한 세 개까지, 한 네 개까지 한 도전하겠습니다. 원우야. 야. 아니야. 이거 뭐 했다니? 오토바이 쏘았어. 괜찮아, 오빠라. 빨리 하고. 부었어. 이게 야구장이 잠실 야구장에 비하면은 좀 작은 구장이다 보니까 그런 타고 왔을 때 이게 좀 바로 펜스랑 너무 가깝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행히 뭐 잘 잡았습니다. 다행히. 뭐 항상 수비는 뭐 항상 열심히 했어요. 네, 고토 코치님이랑 좀 홈런 치게 되면은 이런 이 세럼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네요. 네. 네, 손가락이 조금 삐어가지고 좀 살짝 좀 부어 있어서 치료 받고 이제 빨리 나야죠. 네. 일단 여기 창원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됐는데 정말 이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또 오늘 이렇게 승리로 이렇게 팬분들께 좋은 선물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또또요. 잠깐만요. 뭐가 또또예요? 비와가지고 비 오면 안경이 무서워가지고 홈런 딱히 안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뭐 엄마 번트 맞지? 네 사과를 하는데요. 번트가 2점 맞다. 번트하고 뛰는데 왜 펜스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? 열심히 뛰어야지. 살 줄 알고 누구 알아. 맞긴 한데 안 돼. 안 멈춰. 브레이크 없어. 그런 통화 없습니다. 왜요? 이어서 좋습니다. 그거 말고 없습니다. 근데 뭐 지민이가 큰 부상이 아니고서 화요일날 같이 경기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떠셨나요? 네. 이제 해운 같으러 보니까. 네, 근데 선수들도 기존께 좀 더 좋고 싶어하는 선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. 뭐 좀 더 고민해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겼다 드디어. 일단 선수들이 잘 해줘서 저는 못했지만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뭐 어제 게임 져서 사실 좀 분위기가 침체될까봐 걱정이 좀이 됐는데 그래도 좋은 경기 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나 상황이요? 그냥 빨리 승리 보자고 했던 게 그냥 잘 들어가서 잘 맞은 것 같아요. 아예 원래 바뀌는 거였는데 은지 선배님이 그냥 바꾸지 말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시즌 첫 홈런. 네? 당연한 거를 작년보다 다행히 빨리 나와가지고 뭐 좋은 것 같아요. 시범 경기 때 좀 연습 경기 때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다행히 일찍 나와서 다행히 첫 승이에요? 어제 아쉬운 게 오늘 또 선수들 집중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분위기 좀 처져 있었는데 석환이가 또 잘 선수들 이끌어가지고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